꽃샘 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이다. 모든 꽃나무는 홀로 봄알이 하는 겨울. 봉오리를 열어 자신의 봄이 되려고 하는. 너의 전생에는 안으로 꽃피려는 노력과 바깥으로 꽃피려는 노력 두 가지일 것이니 꽃이 필 때 그 꽃을 맨 먼저 보는 이는 꽃나무 자신. 꽃샘 추위에 시달린다면 너는 곧 꽃필 것이다. 안녕하세요. 비밀의 하원입니다. 오늘은 류시화 시인님의 꽃샘 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이란 시로 오프닝을 해봤어요. 책 제목이 지금 읽어드린 시와 같아요. 꽃샘 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 이 시집은 류시화 시인님이 10년 만에 펴내신 신작이에요. 너무 어렵지 않은 단어들을 사용하면서도 섬세하고 서정적인 문체가 인상적이더라고요. 불완전한 단어들이 모여 시가 될 수 있는 것은 가슴 안에 시가 있기 때문이다. 시인에게는 그에게만 보이는 세상이 있다. 그가 그것을 시에 담으면 그 세상은 모두의 세상이 된다. 저도 아직 시를 잘 모르지만 좋은 시는 머리로 이해하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느껴진다고 해요. 류시화 시인님의 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류시화 시인님의 꽃샘 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 낭송해 드릴게요. 그런 사람. 봄이면 꽃마다 찾아가 칭찬해 주는 사람. 남모르는 상처 입었어도 어투에 가시가 박혀 있지 않은 사람. 숨결과 웃음이 있다 있는 사람. 자신이 아픔이면서 그 아픔의 치료제임을 아는 사람. 이따금 방문하는 슬픔 맞아들이되 기쁨의 촉수 부러뜨리지 않는 사람. 한때 부서져서 온전해질 수 있게 된 사람. 사탕수수처럼 심이 거칠어도 존재 어느 층에 단맛을 간직한 사람. 좋아하는 것 더 오래 좋아하기 위해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 어느 길을 가든 자신 안으로도 길을 내는 사람. 누구에게나 자기 영혼의 가장 부드러운 부분 내어주는 사람. 아직 그래 본 적 없지만 새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하나의 얼굴 찾아서 지상에 많은 발자국 낸 사람. 세상이 요구하는 삶이 자신에게 너무 작다는 걸 아는 사람. 어디에 있든 자신 안에 고요 잃지 않는 사람. 마른 입술은 물이 보내는 소식이라는 걸 아는 사람. 누군가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할 말이 없거나 말주변이 부족하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말하는 것의 의미를 잃었을 수도 있고 속임말이 사랑, 가장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에서 머뭇거리는 것일 수도 있다. 세상 안에서 홀로 견디는 법과 자신 안에서 사는 법, 터득한 것일 수도 있다. 누군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겨울이 그 가슴을 영원한 거처로 삼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단지 봄이 또다시 색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노래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새들이 그 마음속 음표를 다 물고 갔다고 넘겨짚어서는 안 된다. 외로움의 물기에 젖어 악보가 바랜 것일 수도 있다. 누군가 동행 없이 혼자 걷는다고 해서 외톨이의 길을 좋아한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 길이 축복받았다고 느낄 때까지 누군가와 함께 걷고 싶었으나 가슴 안에 아직 피지 않은 꽃들만이 그의 그림자와 동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다음 봄을 기다리며.
말다듬이의 기도. 너는 왜 절실히 기도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무릎 꿇는 일에 서툴렀으나 내 귀에만 들리는 희망과 절망의 혼잣말이 나의 기도라고. 세상의 어휘가 내게 조금 부족할 뿐이라고. 너는 왜 참회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고행승처럼은 아니지만 바깥 풀 돌에 찌으면 향이 나듯이 후회와 반성의 돌적이에 찌인 손등이 나의 참회라고. 너는 왜 아픈 곳 제때 치료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마음 대인 자리 아물기 기다리느라 남보다 조금 오래 걸렸을 뿐이라고. 너는 언제 피어날 것이냐고 물으면 어떻게든 살아있음이 나의 꽃이라고. 내 어둡고 환한 이마 보라고. 걸음이 더뎌 가끔 봄을 놓칠 뿐이라고. 너는 벽에 부딪혀 어떤 문 내었느냐고 물으면 더듬어간 방향이 나의 문이었다고. 나를 길 잃게 한 것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었다고. 다만 생각이 많아 안에서 잠겨 있었을 뿐이라고. 이것이 한 생을 건넌 내 점자 같은 기도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뭇잎의 집합이 나뭇잎들이 아니라 나무라고 말하는 사람. 꽃의 집합이 꽃들이 아니라 봄이라는 걸 아는 사람. 물방울의 집합이 파도이고 파도의 집합이 바다라고 믿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길의 집합이 길들이 아니라 여행이라는 걸 발견한 사람. 절망의 집합이 절망들이 아니라 희망이 될 수도 있음을. 슬픔의 집합이 슬픔들이 아니라 힘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않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벽의 집합이 벽들이 아니라 감옥임을 깨달은 사람. 하지만 문은 벽에 산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 날개의 집합이 날개들이 아니라 비상임을 믿는 사람. 그리움의 집합이 사랑임을 아는 사람. 비밀. 내가 세상에 등을 돌렸다고 당신은 말한다. 그렇지 않다. 나는 다른 세계를 발견한 것이다. 내가 냉정하다고 당신은 느낀다. 그렇지 않다. 나는 다른 열정을 찾은 것이다. 내가 비현실적이라고 당신은 주장한다. 그렇지 않다. 나는 다른 현실에 눈뜬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당신은 오해한다. 그렇지 않다. 나는 다른 나를 받아들인 것이다. 내가 노래하지 않는다고 당신은 결론 내린다. 그렇지 않다. 나는 가슴의 음계를 따라가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의 즐거움을 잃었다고 당신은 단정한다. 그렇지 않다. 나는 다른 기쁨을 가슴에 품은 것이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당신은 나무란다. 그렇지 않다. 나는 절대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내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당신은 판단한다. 그렇지 않다. 나는 다른 방식으로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하기를. 당신이 기쁨을 얻는 일이 그 기쁨만큼의 가치가 있기를. 당신이 섬이라면 파도들이 앞다퉈 당신을 향해 달려오기를.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단순하기를.
그만큼 분명하기를. 태어나서 처음 운 울음만큼 당신의 운명이 절실한 것이기를. 당신에게 작용하는 관성의 법칙이 허무가 아니라 행복에 대한 것이기를. 당신이 엎드려 우는 곳이 동굴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슴 위이기를. 당신에게 삶이 아무것도 적을 수 없는 백지가 아니기를. 그 백지 뒤집으면 지도가 나타나기를. 당신 삶의 굴곡이 빛나는 굴곡이기를. 자신의 감정들을 다양한 색깔의 날씨처럼 여기기를. 자신의 것이 아닌 사랑의 종착역은 당신 자신이기를. 그곳에서 다시 기차가 출발하기를. 삶을 그리움으로 물들이는 것이 많기를. 하루 한 번은 회전하는 세계의 중심이 되어 한 송이 꽃처럼 고요히 앉아 있기를. 당신의 마지막 말은 고마워요, 다시 만나요, 이기를. 그러하기를. 바람이 불면 겨울나무가 되라는 말. 물은 마른 입술을 더 가까이 끌어당긴다는 말. 원하는 것 갖기 전에 먼저 감사하라는 말.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 헤어진 것보다 헤어진 방식이 더 아프다는 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다른 사람이란 없다고 답했다는 말.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좋다는 말. 어떤 것들이 원을 그리며 떠나갈 때 원의 중심에 머물라는 말. 고독을 이기려면 고독의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말. 세상은 나와 함께 시작되지 않았으며 나와 함께 끝나지도 않는다는 말. 단지 나와 함께 살아있다는 말.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더 많은 불행한 사람이 있고 치유된 상처가 있으면 더 많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말.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자신 안에 하늘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고 불완전한 단어들이 모여 시가 될 수 있는 것은 가슴 안에 시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말. 내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달라는 기도의 말. 꽃이 지는 것이 꽃의 패배는 아니라는 말. 바람이 불면 겨울나무가 되라는 말. 이 행성의 78억 개의 심장이 매 순간 뛰고 있다는 말. 너의 존재가 풍경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말. 슬픔을 함께하면 기쁨이 된다는 말. 울지 않는 눈물은 독이 된다는 말. 하나의 물방울 속에서도 파도가 치고 있다는 말. 류시아 시인님의 시는 깊이가 있어요. 제가 요즘 시집을 조금씩 보다 보니까 차를 마실 때와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잔잔하고 은은하면서도 몇 번을 곱씹어 보게 되는데 그때그때 느낌이 또 달라요. 이런 매력에 계속 시집을 찾아보게 되네요. 시는 형식의 제한이 많지 않기 때문에 표현이 자유롭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자유롭게 나름의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 재미가 또 있고요. 어렵지만 시를 조금씩 더 알아가 봐야겠어요. 오늘 저의 신앙송 어떠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인사드릴게요.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은 좋은 하루,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분들은 편안한 밤 되세요.
Thank you.